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자, 메일 쓰는 미국 영어가 이제 넥서스 출판사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엇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8개월에서 한 거의 10개월 됐죠. 작년 8월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한 거의 한 7, 8개월? 10개월 가까이 됐네요. 그 정도 일을 해보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정말 지금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동시에 제 책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이 왜 다른 책과 다를까? 다른 표현책과 뭐가 다를까? 아마 궁금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제가 왜 쓰게 됐고, 왜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며,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다른 책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까,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무엇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변에 보시면 사실 영어로 된 컨텐츠 많죠. 그쵸? 우리가 쉐도잉 한다고 해서 영화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미드로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서점만 가도, 어제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아우, 표현과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나 시중에 나와있는 표현책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심지어는 모르는 그런 표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어로 밥을 먹고 살고, 그리고 원어민하고 소통을 매일 하는 저도 모르는 표현을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런 어떤 영화나 이 책에 나온 표현을 네이버나 찾아보시면 그게 꼭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죠.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어떠한 자료들 다 모으고, 시중에 있는 그런 책들 도서관에서 다 빌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1000개 이상의, 쉽게 말해서 원어민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한 1000개 이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직접 필터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필터링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실제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플랫폼은 바로 뭐냐면 캠블리였어요. 캠블리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캠블리를 등록을 했어요. 아예 1년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나이대, 그리고 젠더도 다르게,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필터링을 시킨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필터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 혼자 책을 쓰는 것보다는 원어민하고 항상 같이 작업을 하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엘리엇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자라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심지어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도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표현책을 보면요, 각각의 표현들이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표현책들의 어떠한 단점, 이 1번 표현 뭐뭐, 그 다음 예문이 나오죠. 2번 표현 뭐뭐,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죠. 자, 이턴이라는 주인공이 대학생활에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서 여가시간, 스포츠, 일상생활, 뉴스, 그 다음에 뭐 여행도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사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양한 어떠한 그 이선이라는 친구가 대학교 생활서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냈고요. 그 스토리를 대화로 만들어냈고 그 대화 속에는 우리가 뽑은 그러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어떠한 그 책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특이점,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책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요, 일단은 자, 각각 유닛이 있습니다. 100개 유닛이 있는데 각각의 유닛마다 표제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있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 못했던 것을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원어민들이 직접 코멘트한 것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문장은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그쵸? 그런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5마다 끝나게 되면 바로 핵심 표현 리뷰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 책의 특장점, 바로 이턴이라는 친구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 내에는 이렇게 바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앞에서 배웠던 유닛 5개에서 나왔던 표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이 잘 남을 겁니다. 왜?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핵심 표현 리뷰라고 서포터스 Q&A라고 나왔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책을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서포터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뽑아서 그 친구들한테 책을 미리 보고 책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질문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경우를 선별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면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설명 보기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스캔을 하면요,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요, 유튜브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일단 시청을 하시고요.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에 가서 표현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매 유닛 5개마다 리뷰가 나는데 리뷰를 꼼꼼하게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가 질문했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꼼꼼하게 또 보시면 이 책의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영상만 보고 책을 구매 안 한다? 뭐 괜찮아요. 유튜브 영상 자체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게 책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점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정말 앞으로 원어민 표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컨텐츠로 검증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고 싶은 게
제 어떠한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표현 같은 지금까지 이제 시중에 있었던 그 표현책에 대해서 약간 실증이 났던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오늘 이 책을 추천해 주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100개의 영상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죠? 앞으로 이제 나머지 영상들도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내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글로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첨삭도 우리가 제공을 할 건데요. 요거는 따로 어떠한 그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여하튼 좀 길게 오늘 말을 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영어가 한 단계 더 날아갈 수 있는 이 친구처럼 이 아이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